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아마도 굉장히 충격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말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블렌더. 한 초반대에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요. 당근에 팔리거나 걸리면 해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버킷입니다. 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와 희망사항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계셔서 그에 걸맞게 이런저런 상품들을 아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때부터 내년 봄, 여름까지 어마무시한 상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이제 대박 아이템들 더는 없을 줄 알았던 상품들이 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길 수 있어요. 저희 4.4분기 포켓몰 그리고 알템바와 관련되어진 신상품들을 엿보기, 살짝 맛보기 정도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언제 나오니? 항상 물어보셨던 게 있죠. 블렌더입니다. 평생 쓸 거 하나 찾으시는 분들은 막 바이타믹스 블렌텍 이런 거 찾으시기도 하시고 뭐 닌자, 해피콜, 쿠크 뭐 다양하게 하시는데 저희가 준비한 정말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블렌더 이게 어떤 컨셉인지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블렌더의 핵심이 무엇이냐? 잘 갈려야 되죠. 잘 갈리려면 잘 안 갈리는 이유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한 방향으로 계속 돌면서 점점 세지기만 하면 원심력 때문에 잘 안 갈립니다. 헛돌아요. 그래서 뭐 통을 사각형으로 만들기도 하고 닌자처럼 막 칼날 세 개 두기도 하고 아니면 막대를 넣어서 흔들고 물 넣고 막 흔들고 아니면 잘게 조사서 넣던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 규칙을 없애주는 역할을 어떻게든지 넣어주면 됩니다. 예전에 이런 거가 하나 있었죠. 일렉트로룩스에 보면 가만히 서 있는 이 통이 살짝 기울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그런 노력입니다. 규칙을 없애주기 위한 노력. 그리고 쿠쿠의 크로스컷, 칼날이 서로 반대로 돌죠. 자, 그렇다면 이 규칙을 없애주기 위한 노력, 저희는 어떻게 했는가? 칼날이 이렇게 돌면서 위아래로 살짝살짝 이렇게 움직입니다. 딱 3cm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위아래에 움직이는 그 힘 때문에 회전에 의한 그 원심력, 물 때문에 위로 뜨는 부력 이 모든 것들을 깨부숴버립니다. 막 고생해서 이렇게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디자인이랑 뭐랑 저희가 공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원리는 딱 하나죠. 3cm의 기적 돌면서 위아래로 살짝 움직인다. 아마도 굉장히 충격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30초를 넘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득 채워도 대다수가 20에서 25초 사이에 다 뭐처럼 바이타믹스 블렌텍처럼 갈리는 거를 확인을 했다. 현재 개발 중이고 11월 정도에 신상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11월 하순 예정이에요. 20만원 후반, 30만원 초반 요 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방 회전기구 중에서 저를 빼놓고 역사를 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빼면 큰일 나요. 제가 이제 얼굴 팔면서 가장 많이 알려준 건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봄에 도깨비 방망이하고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됐고 그 이후로 이제 도깨비 방망이 측하고 저희는 이제 정책이 아예 달라서 같이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흔히 알고 있는 그 핸드 블렌더의 가장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좀 전에 보여드린 블렌더보다 먼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핸드 블렌더가 출시가 됩니다. 상부에 보면 손잡이 부분 상당히 매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터치하는 부분이 넓은 부분으로 고기를 이렇게 한쪽만 딱 잡으면 힘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했고 단수라든지 디자인, 충전을 하는 방식, 심지어 거치하는 요 방식까지 저희가 아주 실생활에 맞게 준비해놓은 무선 핸드 블렌더가 출시가 됩니다. 스타일이나 외관을 봤을 때는 10만원대 중후반 이상 가는 느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0만원 초반대에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요. 직원가 이런 건 거의 한 40% 되지. 당근에 팔기에다 걸리면 해라. 자, 그 다음에 디스펜서. 디스펜서가 뭐냐면 이렇게 손을 쓱 갖다 대면 자동으로 센서가 세제를 촥 또 뭐에 쓰겠어? 핸드 소프 이런 것도 쓰고 세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깔끔하고 아주 미니멀하게 준비해서 이 상품을 해보려고 요청을 드렸는데 판매사에서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안타까워갖고 그냥 저희가 그냥 아는 제조사가 있어서 주세요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겨울에 서늘해지는 이제 가을부터 많이들 찾으시는 탄소매트. 2021년, 2022년 저희가 판매했던 탄소매트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얇았던 그 닥터스의 그 상품. 핵심은 굉장히 얇다라는 거였고, 그 정도의 얇은 제품들을 다시 하고 싶었지만 원가 상승, 뭐 상승해서 거의 한 1.5배 이상 올랐었어요. 그냥 싱글 사이즈만 해도 막 20만 원 중반 넘어가고 막 이런 안 되겠다 해서 포기했다가 최근에 올해 초에 닥터스 측에서 이제 팀이 싹 개편이 되면서 이제 저희 측하고 할 수 있는 협의점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닥터스와 올해 새로이 출시하게 되는 탄소 매트인데 모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피부 감촉, 원단의 결, 이게 상당히 부드러운데 곧 출시가 됩니다. 한 10월 한 중하순? 옛날에는 싱글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따로따로 추가로 사야 되는데 큰 사이즈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이불도 가을 겨울 맞이해서 가성비 좋은 모달, 옷감 원단보다 더 좋은 일반 이불이 사실 바꾸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 소재에 좋은 충전재를 넣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자체 브랜드인 오리지니크로 한번 출시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오리지니크로 나올지 패브릭이니까 이제 컨템포로 나올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한쪽은 모달이고요. 이제 가을 겨울용입니다. 한쪽은 면 백수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건 대부분이 한 60수 정도입니다. 좀 비싸면 80수인데 요즘 백수 자료에서 아주 최고급 촉감. 난 가스란 면이 좋아. 난 조금 더 보들보들한 모달이 좋아. 뒤집어 이러시면 된다. 더불어서 지금 이미지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엠브티코 옷걸이 이런 것들 계속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쪽에 물량이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템포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죠. 컨템포의 이제 케이스의 디자인이 살짝 로고가 바뀌고 납작하게 된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살균 성능을 넣어요. 그냥 일반 컨템포의 그 오일만 갖고 나오는 거 말고 이 안에 세니타이저에 들어가는 그 성분과 같이 결합을 시켜서 탈취와 살균이 같이 되는 손도 칙칙 내가 어디 갔다 왔어 냄새나 카드 모양보다 조금 작거든요. 여기 싹 넣을 수 있게 가방에 지갑에 탁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나오고 또 하나는 고체 타입. 예전에 저희가 사은품으로 막 드렸던 그 제품을 저희가 틴 케이스 예쁘게 넣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방향제 플러스 피톤치드 효과를 내는 이런 걸로 해서 디퓨저까지는 아닌데 차량용이나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컨템포 향을 맡고 싶으신 분들한테 필요하게끔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진짜 많이 찾으시는 거였어요. 압착나무도마 혹은 압축나무도마라고 얘기하는데 에피큐리언 유의 상품이죠. 에피큐리언도 제가 알기로는 자체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자체 원재료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재료를 갖고 있는 곳은 중국에도 좀 있고 그걸 갖고 제대로 만들어서 한국에 이마트, 네오플랜, 마트가 온플러스, 모던하우스 이런 쪽으로 내보내는 그 제조사한테 이제 가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그 라인업들을 받아와서 저희의 이제 구미에 맞게 디자인도 바꾸고 패킹이나 고무, 실리콘으로 이렇게 보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잘 떨어져요. 쓰다 보면 이런 부분을 안 떨어지게 하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휘뚜루마뚜루 상품 들어올 거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죠. 지금 몇 개 지나갔습니까? 벌써 알차게 막 지나갔거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텐바의 이제 신상품들이 줄을 딱 서 있다. 첫 번째 스템펜. 너는 왜 스템펜을 싫어하냐? 안 싫어합니다. 살 거면 코팅펜 사서 편하게 쓴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아직도 스템펜을 쓰면 눌러붙습니다. 실수로 한번 좀 바짝 익히고 싶어가지고 7단 8단 넘겼다가 타버려가지고 철수쌤이 지금 욕 받습니다. 편하게 쓰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 참 손이 잘 안 갑니다만 스테인리스를 굳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스테인리스 내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알텐바 측하고 협의해서 생산하게 된 건데 좀 좋은 거 하겠다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커퍼코어 구리가 들어간 이 제품의 특징은 이 소테펜이라는 개념이에요. 보통 이렇게 비스듬하게 프라이팬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위로 빡 올라온 요런 걸 소테펜이라고 하죠. 요런 거가 이제 웍이랑 펜의 경계가 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펜 몇 개만 있어도 충분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구리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열 전도율이나 열 보존율이 무지하게 좋아지는 출시 가격이 아마
10만 원이 살짝 넘어가 10만 원 초반, 12만 원대까지가 아마 가장 비싼 라인업 한 세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사이즈가요. 실제 이미지 보면 이렇게 옆에 구리가 살짝 보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소스팟. 정확하게는 소스팬입니다. 예전에 알텐바에서 오랫동안 팔다가 안 팔려서 짬처리. 그래서 제가 대표님 요즘 트렌드는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이렇게 찍었을 때 꼰새가 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이거 어때요? 하면서 창고처 구석에서 꺼내가지고 이거를 보여주면서 7, 8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내온 게 바로 요 편수. 역시나 316 소재로 만들 계획이 있고요. 실제로 보면 되게 작고 아기자기합니다. 요것도 현재 느낌은 10월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집게가 있죠. 여기 로고 있는 요 부분, 여기는 살짝 얇게 설계가 되고 앞쪽은 두껍게 되어 있어서 내가 그립의 힘으로 딱 집을 수 있게끔. 너무 짱짱하면 이게 벌어지지도 않고 잘 눌러도 내가 힘을 많이 줘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컨트롤하기가 너무너무 수월해서 우리 그 친한 크리에이터들 모여갖고 식사 자리 한번 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이제 뭐 뒤적뒤적뒤적 거리다가 싹싹 닦은 다음에 만져봐 그랬어요. 에이 뭐 집게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한 명이 딱 만지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뻥치지 말라고 이것도 뽀키트한테 아부한다 막 이렇게 분위기가 뭐 뭔데 만지자마자 진 농담 아니라 딱 받고 한 분은 오! 이 뭔데? 다 이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 그립감 기대하시라. 그 다음에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바트입니다. 바트가 저희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렇게 착착착 거기에서 좀 더 작은 사이즈가 하나가 추가돼서 한 11월경에 나올 계획이 있고 여기 있는 이 직사각 사이즈가 늦어도 9월 중에는 나올 계획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텐바의 냄비입니다. 신상품 냄비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디자인을 잘 보시면 살짝 이렇게 아래가 좁아지는 형태의 그 위에는 최대한 수평 베이스로 아주 미니멀한 손잡이에 군더더기 없는 이런 디자인으로 출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깔끔하죠? 아까 냄비 봤니? 냄비 아주 깔끔하지? 이 상품들은 아마도 두 가지 정도의 스펙으로 나올 텐데요. 통 5중이 나올 수 있고요. 구리가 들어간 통 9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통 9중은 이제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목표는 현재 11월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아무래도 조금 오르겠죠? 상위로 올라가는 통 9중은 이제 안에 구리까지 들어가니까 이 사이즈는 저희가 손잡이에 소재가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자, 요 정도이고 저희도 상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고품질, 시장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엄청나게 퀄리티가 높은 상품들을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는 제조사의 개발팀, 저희 쪽의 개발팀, 저희 쪽의 MD, 저희 쪽의 온라인 팀, 미디어 팀 다 붙어서 열심히 판매를 위한 밑작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나오는 상품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엄청난 고퀄리티들 상품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하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어디에든지 댓글 다셔도 됩니다. 친절하게 제가 항상 제가 다 댓글 달아드리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고 늘 마음속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